콩쥐, 팥쥐. 콩쥐야, 오늘 어여쁜 우리 팥쥐에게 꼭 맞는 한복을 지어주렴. 네, 어머니. 콩쥐는 매일같이 새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했어. 일을 하다가 힘들 때면 그리운 엄마를 떠올렸지. 엄마, 보고 싶어요. 팥쥐는 그런 콩쥐를 항상 괴롭히는 심술쟁이였어. 엄마, 콩쥐가 바느질은 안 하고 자꾸 딴 생각만 해요. 어느 날새 엄마가 콩쥐에게 차갑고 쌀쌀한 목소리로 말했어. 콩쥐야, 저기 저 자갈밭을 너 혼자 다 메어라. 울퉁불퉁 자갈밭을 콩쥐 혼자 달그락달그락. 새엄마가 팥쥐에게는 따뜻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지. 귀여운 팥쥐야, 뿌레밭에 보이는 게 있으면 메어라. 풀한 포기도 안 자라는 모래밭에 멜게 뭐가 있겠어? 밥 먹을 시간이네. 팥쥐는 냠냠 우물우물 팥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지. 콩쥐는 자갈밭을 메고 또 메어도 끝나지 않았어. 게다가 까! 까! 까마귀가 콩쥐 밥을 모두 먹어버렸지 뭐야.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 콩쥐는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지. 그때 하늘에서 검은 암소가 살포시 내려와 콩쥐에게 말했어. 이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서 내 배꼽에 대고 문질러 봐. 콩쥐는 검은 암소가 알려준 대로 해보았어. 우와, 떡과 엿이잖아. 콩쥐는 떡과 엿을 한아름 안고서 집으로 돌아왔어. 팥쥐는 떡과 엿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어. 팥쥐는 콩쥐의 이야기를 듣고는 떡과 엿을 빼앗았지. 그러고도 더 갖고 싶었었는지 자갈밭에 가서 흑흑 우는 시늉을 했어. 이번에도 검은 암소가 내려와 명주 수건을 주었지. 나는 많이 많이 팥쥐는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 검은 암소를 놀라게 했어. 검은 암소는 팥쥐를 매달고서 이리저리 마구 달렸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겨우 집에 돌아온 팥쥐는 콩쥐 탓이라며 생떼를 썼어. 그날 이후 팥쥐는 콩쥐를 더욱 괴롭혔어. 어느 날 새엄마는 두 아이에게 배를 짜라고 시켰어. 콩쥐에게는 낡은 붓과 볶은 콩을 주고 팥쥐에게는 새 붓과 찰밥을 주었지. 콩쥐는 콩한줌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며 철컥철컥 배틀을 돌려 고운 배를 많이 짰어. 하지만 팥쥐는 찰밥을 떼어 먹은 손에 실이 쩍쩍 둘러붙어 엉망이 되었지. 며칠 뒤 새엄마가 말했어. 얘들아, 오늘도 패짜기를 하거라. 오늘은 콩쥐가 새복으로 하렴 찰밥도 가져다 먹고. 그런데 팥쥐는 여전히 조금밖에 못 잤고 콩쥐는 또 배를 많이 짰어. 팥쥐는 콩을 하나하나 주워 먹느라 일이 더뎠어. 콩쥐는 찰밥을 먹은 손을 물에 적셔가며 철컥철컥 많이도 짰지. 새엄마는 뭐든지 팥쥐보다 잘하는 콩쥐가 미웠어. 팥쥐야, 큰 잔치가 열린다구나. 다 함께 구경 가자. 어느 날 새엄마와 팥쥐는 마을 잔치를 갈 채비를 했어. 저도 잔치 구경을 하고 싶어요. 콩쥐가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새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어.
오늘은 집안일이 산더미 같구나. 아욱한 방을 싹싹 청소하고 아홉 개 아궁이의 재를 남김없이 긁어내고 아홉 자루 곡식을 다 찍고 큰 독에 물을 가득 길러놓고 나서 오려무나. 공주는 하는 수 없이 새엄마가 시킨 일을 했어. 아욱한 방을 슥슥 싹싹 쓸고 닦고 방을 데워주는 아홉 개의 아궁이의 재도 긁어다 버렸지. 이제 아홉 자루 곡식을 찌으려는데 참새떼가 날아왔어. 참새들아, 너희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니? 화이! 화이! 참새떼는 이내 파닥파닥 날아갔지. 어머, 세상에! 참새들이 곡식 껍질을 다 벗겨주었잖아. 콩쥐가 몹시 기뻐하며 큰 독에 물을 길러다 붙였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독이 차지 않네. 콩쥐는 독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 이런, 독에 구멍이 나서 물이 모두 새어버렸어. 그때 커다란 두꺼비가 펄쩍펄쩍 뛰어와서 말했어. 내가 구멍을 막아줄 테니 어서 물을 부으렴. 두꺼비의 도움으로 어느새 큰 독에 물이 가득 찼지. 새엄마가 시킨 일을 다 했으니 콩쥐는 잔치에 갈 준비를 했어. 옷과 신이 다 해지고 떨어져서 잔치에는 못 가겠구나. 콩쥐는 서러운 마음에 한참 울었어. 그때 푸른 하늘에서 검은 암소가 내려와서 말했지. 애야, 울지 마. 내가 새 옷과 새 신발을 줄게. 콩쥐는 고운 비단옷과 화사한 꽃신을 신고 사뿐사뿐 마을 잔치에 갔어. 콩쥐는 이리저리 잔치를 구경하다 새엄마를 보았지. 이크! 괜히 또 혼나기 전에 얼른 집에 가야겠어. 서둘러 뛰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을 벗겨졌지.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정신없이 뛰었어. 지나가던 원님이 꽃신 한 짝을 주워 들고서 말했어. 이렇게 고운 신발의 주인 누구일까? 꼭 만나보고 싶구나. 그날 이후 원님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다녔어. 이 꽃신은 제 신이 맞아요. 이것 보세요. 하지만 팥쥐의 발은 불긋불긋 퉁퉁.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맞았는데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쿠! 새엄마는 꽃신의 발을 꾸깃꾸깃 넣으려다가 뒤로 벌렁! 그때 마침 콩쥐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원님은 콩쥐에게 꽃신을 신어보라고 했어. 콩쥐의 발은 꽃신에 살포시 쏙 꼭 맞았지. 꽃신이 인연을 맺어주어 콩쥐는 원님과 결혼을 했어. 오손도손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원님이 이웃마을에 며칠 다녀오게 되었어. 원님은 콩쥐가 걱정되어 새엄마나 팥쥐가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어. 그러고는 한참을 뒤돌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었지. 다음 날 콩쥐가 찾아와 문 앞에서 목청 높게 말했어. 콩쥐야, 팥쥐 쏘아왔어. 아이, 뜨거워. 어서 문을 열어줘. 콩쥐는 팥쥐가 걱정되어 덜컥 문을 열어주었지. 그러자 팥쥐가 내금 들어와 콩쥐 손목을 잡아 끌고는 다짜고짜 연못으로 데려가는 거야. 날도 더운데 목욕이나 하자. 너부터 들어가. 팥쥐는 콩쥐를 발로 차 물에 빠뜨려버렸어. 콩쥐는 연못 속으로 그도 없이 가라앉고 말았지. 콩쥐 옷이 어디 있지? 어서 갈아입자. 콩쥐 집으로 돌아온 팥쥐는 콩쥐처럼 꾸미고서 원님을 기다렸어.
부인, 목이 왜 그리 길어졌어요? 서방님이 옷이나 담장을 넘겨다 보더라 길어졌나 봐요. 키는 어찌 그리 작아졌어요? 서방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뛰어나가다가 가로지르 기둥에 쿵 부딪혀 작아졌지요. 팥쥐는 원님을 유리유리 속이고 함께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은 연못 위에 두둥실 핀 꽃을 보았어. 저 꽃이 참 아름답구나. 우리 집 저막 끝에 걸어두어야겠다. 신기하게도 그 꽃은 원님이 지나갈 때마다 활짝 피어서 하늘하늘 춤을 추며 원님 머리를 쓸어주었어. 그런데 팥쥐가 지나갈라 치면 꽃이 폭삭 시들어서 팥쥐의 머리카락을 온통 헝클어뜨렸지. 이 몹쓸 꽃, 내가 그냥 두나 봐! 팥쥐는 꽃을 떼어 아궁이에 불에 휙 던져버렸어. 얼마 뒤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려고 왔어. 아궁이, 이게 뭐지? 구슬이 다 있네. 할머니는 구슬을 냉큼 주어서는 집에가 깨끗하게 닦았지. 그랬더니 구슬이 어여쁜 색시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 저는 콩지라고 해요. 부디 원님을 여기로 모셔다 주세요. 원님, 저희 집에 밥상 차려놓았으니 식사를 하고 가세요. 할머니는 마다하는 원님을 설득해 데리고 왔어. 아니, 젓가락이 왜 짝짝이인가요? 원님이 묻자 휘리 콩쥐가 나타났어. 젓가락은 짝이 아닌 걸 아시면서 서방님의 짝은 어찌 몰라보세요. 원님은 그제야 콩쥐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 부인, 정말 미안하오.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네, 서방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콩쥐와 원님은 집으로 돌아와 날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어. 욕심 많은 팥쥐와 새엄마는 금벌을 받았지.